호날두 볶음 만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호날두 볶음 만들고 싶어요? 네. 호날두 볶음 만들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볶음과 코어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복근은 말 그대로 근육의 명칭이에요. 복직근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근육의 결이에요. 이거는 타고 나는 거야. 뭐가? 바로 식스팩이냐, 에이팩이냐, 폴팩이냐, 뭐 파이팩이냐 이렇게 있어요. 그건 타고 나야 돼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트렁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뿌리라고 보면 돼. 여기서 가지가 가지치고 줄기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코어를 알기 전에 우리의 앱도미널이라고 해서요. 렉터스 앱도미널이라고 하는데 이 배 전체적인 근육을 일단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복직근 어디? 복직근 앞에. 복직근. 그다음에 복사근. 복사근 옆, 옆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근은 두 개 있어요.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복행근 가장 안에 있어요. 식스팩이 보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시면 딱 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체지방. 제가 100날 해봐야 나오겠습니까? 체지방을 빼야지. 굉장히 좋은 예예요. 아닙니까?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복근 운동만 뭐 하루에 만 개 해가지고 뭐 이걸 1년 한다 쳐도 이 체지방 유지가 되면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복근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 굳이 필요 없겠네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여러분들 코어 운동과 복근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방법. 고반복이냐 저반복이냐예요. 자, 대개는 일반인들 복근 고반복 합니까? 저반복 합니까? 고반복을 많이 하죠, 보통. 나는 저도 고반복. 이게 진짜 잘못된 상식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주소를 잘못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매일 해도 된다는 거야. 복근은 매일 해도 된다는 얘기. 저도 있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회복이 엄청 빠르대요, 복근. 맞아. 두 번째는 근지구력, 즉 그냥 지근성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종아리처럼 오래 해도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효율적인 운동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해. 여러분들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매일 해도 가능했던 건 첫 번째로 여러분 내성, 즉 이제 적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푸시업 뭐 여러분들 20개, 50개. 복근은 여러분들 매일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적응력과 두 번째는 강도가 없었어. 뭐 무게 올려놔서 복근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케이블 들고 뭐 60kg 이렇게 고중량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서 매일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봐요? 그게 정책이죠? 어쩐지. 그 이제 점진적 과부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지근성? 굉장히 헛소리인 게 우리 복근은요. 지근과 석근 둘 다 있어요. 만약에 복근이, 그러니까 아까 달리기 물어보신 분이 달리기 했는데 복근이 아파요. 복근이 왜 아플까요? 달리기 할 때 복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복근이 지근성이라면 여러분들 절대 전력 지출을 못해요. 복근은 말 그대로 지근과 석근, 즉 그러니까 고중량과 고반복이 두 개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두구장창, 뭐 크런치나 아니면 뭐 시드업, 뭐 레그레이즈 중량이 없는 것만 포함한 운동만 하신다면 이건 효율적으로 절대 안 돼요. 정체기가 올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잘못된 상식이 또 뭐야? 여기서 그냥 무조건 50개 했으면 60개, 60개, 70개 올리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나 푸시업 50개 했으니까 60개, 70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왜 내 가슴이 안 커요? 왜 벤치를 잘 못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난이도 조절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뭘 보고? 이제 제가 본 연구 이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할 건데 이거 어디 갔냐 이거? PDF 파일로 다운로드? 다운로드 안 했어. 어디 갔지? 그냥 제가 글로 해드릴게요. 자 죄송 자료를 해놨는데 없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올리든지 할게요. 일단은 논문 토대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런치를 하시잖아 아니면 레그레이즈 하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몸, 우리 복직사근이라든지 아니면 외복사근이라든지 어퍼 익스트림이라 그러고 이제 로어 익스트림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 그러지? 상복부 이제 하복부 나누잖아요. 네. 하복부가 지배적으로 운동이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복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기에서는 상복부가 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란 얘기야. 그래서 아틀라스, 뭐 호리진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드렸었던 이제 시드업이라든지 크런치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하복부가 지배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든 상복부가 기여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이것을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복부 운동을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시접을 하면 이제 상복부는 괴롭힐 수 있는데 그냥 고중량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하복부는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블을 잡고 끌어내리는 운동이라든지 덤벨을 잡고 시럽을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 그것은 제가 내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또한 지금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말씀드리면 코어 자체는 어떤 기능을 할까? 보기 줄게. 여기서 정해봐. 첫 번째 근력, 두 번째 밸런스, 세 번째 안전성. 이 세 가지 뭐? 3번. 2번, 3번. 안정성. 정확한 답은 3번인데 2번, 3번이 맞아. 즉 뭐냐? 안정성 운동이에요. 복식은 여러분 안정성, 그냥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몸을 숙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복사근이냐 내복사근은 어느 기능에 가장 치우쳐 있는지 알아요? 바로 회전력이야. 회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 잘 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달리기 할 때 우리 다리가 위로 오른쪽 발이 올라가면 우리 손 어디 올라가? 반대쪽. 왼 반대쪽 올라오지? 네. 걸을 때도 똑같아요. 그 회전력을 사용해서 좀 더 여러분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야. 즉 복직근이 여러분들 시럽이랑 크런치를 한다 이거야. 네. 외복사근은 어떤 식으로 네가 발달을 시킬 거예요? 달리기? 그리고 저는 혹시 형님 이런 것도 됩니까? 혹시 뭐. 헬스장에 보면 트위스트 이런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두 답 중에 달리기 답이에요. 그냥 달리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고중량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달리기나 느린 이것도 여러분 조율하셔야겠죠. 일단은 회전력이 무조건 걸려야 돼. 무슨 얘기냐? 시드업 하실 때도 반대쪽으로 크로스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레그레이즈 하실 때도 오른쪽 손과 왼쪽 발이 교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고 일단 무조건 회전력이 걸려야 돼. 무조건 언밸런스, 밸런스를 파괴시켜 놔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틀라스 오렌지트 할 때도 한 손 덤벨로 해서 올라가는 습관이라든지 한 손으로 버티거든지 반대 손을 버틴다든지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자면 복직사근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식스팩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시려면 말 그대로 크런치나 시드업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걸 하셔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든 하복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상복부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크런치라든지 덤벨이 좀 있는 것들 그리고 외복사근 이 옆쪽을 여러분들이 코어 쪽 기능적으로 좀 하시려면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위스트가 들어가는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회전력이 걸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이 모든 운동은 고반복뿐만 아니라 고중량도 반드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체계화 있게 만들게요. 자 나 운동에 좋은 코어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바디빌더처럼 이제 심미적인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종목인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난 복싱 선수다. 그럼 어떤 운동을 제일 먼저 많이 해야 될까? 복근이니까 트는 거. 이쪽 외복사근. 너는?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 가까운 건 윗몸 일으키기예요. 왜냐? 복싱 선수들은 자세를 숙이는 습관이 많잖아요. 게다가 복직사근은 우리가 구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더 막 워킹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물론 얘처럼 외복사근도 같이 해주는 게 밸런스가 맞죠. 근데 나는 이제 근력충이다. 근력충은 말 그대로 코어 자체가 커야죠. 그러면 고중량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등척성 운동이 더 좋아요. 버티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고중량으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이완과 수축 운동 한단 말이야. 근데 버티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해. 스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견착할 때 데드리프트에서 올라갈 때 그렇지? 그런 부분 하실 때는 이제 근척성이 될 수 있는 아틀라스 호리진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로우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중량이 들어간 플랭크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축구선수다. 달리기 위주로 해주시고 밸런스를 파괴시키는 언밸런스가 되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덤벨 하나 들고 이제 크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는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운동에 맞게 적합시키는 것은 거기서 여러분들 또 센스가 생겨 있으셔야 돼요. 근비대는 이제 밸런스가 다 맞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운동하세요. 그리고 이제 근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중량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고중량 비례보다는 좀 고반복 중중량이 맞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상복근 위주가 아니라 상복근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코어 운동을 굉장히 간과시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코어 운동이 딱 나를 잡아서 하는 게 없어요. 아, 맞아. 운동 끝나고 나서 한 2세트 두 종류 딱 보조식으로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신경 알려드릴까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요. 맞아. 삼각근이 먼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코어부터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 이미 뭐 스탠딩 푸시프레스, CTD 푸시프레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여러 가지를 할 때에는 이미 코어가 쓰였다는 얘기야. 네. 이미 많은 그러니까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휴식 시간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돼. 늘려야 돼요. 당연히.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달아 올랐잖아.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손실했잖아요. 근데 만약 나를 잡았다, 그러면 좀 휴식 시간 줄여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다이어트, 체중 감량, 체지방 없애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명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운동의 효율성, 수축보다는 안정성이 더 귀하는 이제 녀석이다라고 이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복근 매일 하라 라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강도가 적으면 하지만 지근적인 것만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속근적인 거 굉장히 빠른 수축이라든지 강한 수축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 양손 둘 다 쓸 수 있는데 왼손은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만 조진다. 싸울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